자, 두 번째 소식.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생선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 아 없어서 네. 못 먹죠. 네. 어떤 생선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갈치, 고등어, 조기 네. 뭐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네. 이거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은갈치. 은갈치죠. 네, 바로 은갈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은 진짜 너무 비쌌고. 그럼요. 금갈치라고 맞습니다. 불릴 정도로 이제 귀한 대접을 받는 갈치가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네네.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허, 그래요? 사실 원래 없어서 못 먹는 게 좋은 갈치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진짜, 많이 네. 잡히다 보니까 좀 가격이 내려간 겁니까? 네, 월급 날만 기다려서 사 먹었었던 건데 이게 그 모처럼 제주에 갈치 어장이 형성이 됐다고 네.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두 배가 잡히고 가까이. 있고요. 아주 은빛 물결로 밤바다에 장관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진짜 이 요즘은 참 제주 은갈치가 정말 많이 잡힌다고 저도 소식을 얼핏 네네.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또 얼마나 이게 더 많이 잡히게 된 거고 또 이로 인해서 가격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한 소식을 들어볼 텐데 네. 조금 전에 지금 긴장하고 계신다는 네, 네. 분께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네. 박성호님이셨는데 네. 네. 한림수협의 네. 총무과 되십니다. 박성호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네, 네. 네, 목소리는 한결 괜찮아 보이시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그 우리 그 MC님 목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난데없이. 네, 지금 회사에서 통화하시는 거죠? 예, 회사 저기 비밀 장소에 혼자 몰래 와 가지고. 아, 비밀 장소. 비밀 장소라 하면 화장실이겠죠? 화장실 아니고 예, 저기 아, 네. 회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 회의실. 네, 네, 네. 요즘 그 갈치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 예, 갈치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도 저 밑에 지금 갈치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회의실에요? 네. 아니, 회의실 아니, 밑으로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예, 예, 예. 아, 예, 갈치가 예, 아주 풍년이고요. 네. 지금 올해 특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도 약 15%에서 20% 가량 또 10월 달 들어서 많이 잡히고 아, 있습니다. 예전보다 좀 많이 잡혔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잡히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맞아. 예. 싸게 구입할 수가 있나요 예전보다 실제로?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아무리 많이 잡혔다 해도 터무니없이 가격이 내려가면 저희 어민들의 이 노고가 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네. 지금 최저 마지 노선으로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또 네. 사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박성호 씨 사진이 네. 네. 갈치를 한 마리 들고 사진을 지금 들고 찍었는데 아, 예. 네. 예. 예. 혹시 그 갈치배 타보셨습니까? 갈치배요? 예. 안 타보셨죠? 그 예.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 안 타봤습니다. 예. 아.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총무과에 근무하시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총무과 계신 분이 배를 타고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 복장이 사진에 아 빌려 입었습니다. 아, 예. 저건 이제 예. 아마 이제 이따 사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뭔가 좀 생동감 예. 있는 아마 저런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고 네. 사실 그 이런 그 어류들을 직접 잡으시고 또 바다와 함께 싸우시는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늘 고마워해야 될 분들인데 물론 어민들의 고충 뭐 요즘 최근에도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 항상 되풀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도 요즘 그 갈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기 같은 어종도 많이 잡혀서 어민분들의 좀 그래도 힘듦을 좀 달래주고는 있는데 네. 가장 문제는 이제 그 인력난입니다. 인력난, 네네. 저희의 어업 분야 쪽에는 지금 인력이 항상 좀 부족한 실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지금 떠오르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역가수 예. 현숙님께서는 갈치는 어디 가서 사야 쌉니까? 라고 네. 여쭤보셨는데 이게 사실 아, 일반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궁금할 네. 수 있어요. 예, 저희 그 뭐 믿고 살 수 있는 한림수협으로 오시면 네. 예, 당일발이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바로 지금 저희가 초특가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얼마? 예, 뭐 금액을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됩니다. 예, 그 상품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인 대갈치가 예, 제일 큰 거. 예, 그 재료 그 우리가 준비한 갈치 소진씨까지만인데요. 네네. 18만 5천 원 지금 아주 할인 특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상자에 한 상자. 예, 그러니까 대갈치면 12세 마리 들어 있는 엄청 형사각보다 엄청 큰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 뭐 저기 지금 특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저희 한림수협 방문해 주셔도 믿고 살 수 있는 아주 싱싱한 갈치를 판매는 하지만 네. 지금 뭐 같이 다 같이 발맞춰서 재래시장도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 재래시장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도민분들께서 네. 방문해 주셔서
뭐 지역 상권 살리기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좀 말씀드려봅니다. 아, 마지막에 또 아주 훈훈하게. 훈훈하네요. 지역 상권 얘기까지 해주셨고. 훈훈한 마무리에 정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드릴게요. 또 궁금해하셔서 머시 중원디님께서 박성호 씨 이름 팔면 DC 있나요? 라고 여쭤보셔서 이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갈치 사러 갔을 네. 때 박성호 예, 씨의 요거. 이름을 이야기하면 네네. 네. 똑같죠? 아, 예, 요거 너 전화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네, 네, 좋네요. 네. 그게 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림수협 총무과 박성호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열심히 하셔서 빨리 과장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런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건 빨리 내가 열심히 해서 과장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당연하죠. 대리는 과장되는 게 꿈이고 그렇죠. 과장은 그다음 차장, 부장 네. 이게 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 네. 김영찬 씨 다음 주에 더 멋진 옷 입고 만날 네.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